제6장입니다. 챕터 6 probability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급 3년차에서 우리 통계 확률 공부했었던 걸 기초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probability 확률이죠. 지난 에피소드는 통계였고 먼저 independence 개념을 같이 보도록 하죠. independence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probability of E and F. E와 F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 E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F가 발생할 확률인 경우 이 경우에는 independent한 경우입니다. 그죠? 이 경우 E와 F는 서로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상호 독립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conditional probability는 조건부 확률이 되겠죠. 그죠? F가 발생한 것을 가정했을 때 F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E가 발생할 확률입니다. 그죠? P over E, given F입니다. 요건 어떻게 써나나요? 요거는 P of F, F분의 P over E and F입니다. 그렇죠? F가 발생할 확률분의 E와 F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 되죠. 그렇죠? 요것을 이제 고쳤으면 요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죠. E와 F가 발생할 E and F죠. E와 F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마찬가지로 F가 발생했을 때 E가 발생한 확률 곱하기 F의 발생 확률 이 두 개를 곱해준 겁니다. 이게 conditional probability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기대나요? 만약에 요 E와 F가 independent하다 independent하다고 하면 요 확률은 요 확률이 같게 되죠. 그죠? 따라서 EF는 PE 곱하기 PF 되는 거잖아요. independent하다고 할 때 요거는 밑에 있는 이 식은 conditional probability 이 식은 E와 F가 independent 하든 independent 하지 않든 어떤 경우에나 다 적용되는 식이에요. 그죠? F가 발생했다고 가정의 상황에서 E가 발생할 확률은 F가 발생한 확률 분의 E와 F가 동시에 발생한 확률 되잖아요. 그죠? 이건 어떤 경우에나 적용됩니다. independent 하든 아니든. 그런데 요것은 어떤 경우냐니까 independent 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요 식이 여기에 적용되어서 independent 한 경우에는 요런 식이 도출되는 거죠. 요 식과 요 식의 차이점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재미있는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예제냐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아들과 딸이 있어요. 부부의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둘 다 딸일 확률을 B라고 표현을 하고, 그죠? 그리고 큰 아이가 딸일 확률을 G라고 한다고 할 때, 그죠? 큰 아이가 딸인다고 하는 이미 주어진 사건이 있는 경우에 둘 다 딸일 확률은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위에 있는 식에 도입을 하게 되면은 이건 어떤 경우에든 요 식은 다 성립하는 거죠. 따라서 probability of B and G가 뭐라 해야 되나요? over probability of G죠. 근데 B and G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둘 다 딸일 확률이면서 둘 다 딸이면서 그 중에 큰아이가 딸인 경우 요것은 둘 다 딸인 것 속에 큰아이가 딸인 것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것은 요것과 같아지죠. 그렇잖아요. B 속에 G가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probability of B over P of G 하면은 어떻게 되죠? 걸이 있을 확률 분의 둘 다 딸일 확률 걸이 있을 확률은 2분의 1이고 얘는 4분의 1 따라서 2분의 1이 되죠. 이거는 그림으로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요 색상을 넣어볼게요. 색상을 요 색깔은 딸로 하겠습니다. 딸이니까 걸 그리고 이 색상 다른 색상 하나를 하죠. 요 색상은 보이 보겠습니다. B 보이라고 하는 말하고 둘 다 보스라고 하는 말하고 둘 다 좀 섞일 수가 있으니까 그냥 딸 아들 하면 더 낫겠네요. 아들입니다.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거나 왼쪽에 있는 게 큰 아이, 작은 아이, 작은 아이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거나 혹은
딸, 딸이거나 혹은 아들, 딸이거나 혹은 아들, 아들이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딸이 주어진 상황에서 둘 다 딸일 경우는 요 경우죠. 밑에 요 경우. 이게 지금 마우스로 보이시나요? 지금 알려고 하는 부분은 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요 부분은 이 전체 중에서 이만큼 중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은 2분의 1이 되죠. 이해되시죠?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다시 얘기하면 또 제가 더 헷갈릴 것 같아요. 다시 할 건 없이. 그러니까 딸아이가 큰아이가 딸아이라고 주어졌는 경우입니다. 큰아이가 딸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이미 가능한 경우의 수는 요걸 말하는 거죠. 요 경우의 수에서 그 중에서 둘 다 딸인 경우는 요 경우의 수죠. 그죠? 요 경우의 수. 전체 중에서 이만큼이 차지하는 비율은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자, 또 다른 걸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니까 똑같이 Both children are girls. Conditional on event, at least one of the children is a girl. The old child is a girl인 경우가 위에 있는 이 경우였고, 그죠? 큰아이가 딸인 경우고, 이 밑에 있는 이 경우는 둘 중에 한 명이 딸인다고 주어진 경우에, 둘 중에 한 명, 큰아이든 작은아이든 둘 중에 한 명이 딸이라고 주어진 경우에서 둘 다 딸일 확률은 얼마나 되느냐, 요거는 3분의 1이 나옵니다. 그죠? 이 순간 똑같아요. 똑같고 BL은 B와 같죠. Probability of B and L은 Probability of B가 되고 Over P of L 그죠?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그림으로 또 보시면 둘 중에 한 명이 딸일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요거 다 지워버리고 둘 중에 한 명이 딸일 확률은 적어도 둘 중에 한 명이 딸일 확률은 요거죠. 여기 요 세 가지에 해당되죠. 적어도 한 명은 딸인 경우. 여기 이 경우입니다. 그 중에서 둘 다 딸일 확률은 이거 얘잖아요. 따라서 3분의 1이 되죠. 간단하죠? 그림을 보면 간단해요. 근데 머릿속으로 생각하려고 그러면 막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림으로 그리든, 어떻게 하든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을 프로그램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키드 이남 점 이남에서 보이는 제로 그런 1을 이렇게 줬습니다. 이남 파이썬에서 이남 만드는 방식 이렇게 만들어요. 좀 특이하죠. 그리고 랜덤 키드에서 랜덤 초이스 키드 보이 키드 걸 랜덤 초이스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고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키드 보이 아들이 태어날 확률과 딸이 태어날 확률은 둘 다 50%. 그죠? 둘 다 50%고 그리고 independent 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먼저 태어난 아이가 아들이든 딸이든 뒤에 태어날 아이의 성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자, 보스걸인 경우 둘 다 딸인 경우를 제로라고 두고 큰 아이가 딸인 경우를 또 제로라고 두고 이들걸인 경우도 제로 둘 다 제로입니다. 뭐 셋 다 제로입니다. 다 제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랜덤 시드 제로 둔 다음에 만 번을 한번 반복해 보는 겁니다. 만 번을 반복해서 마구 돌려보면은 요 결과는 0.5 첫 번째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 그러니까 요 경우죠. 요 경우가 50% 2분의 1 나오고 0.5니까 2분의 1이죠. 그리고 둘 중에 한 명이 딸인 상황에서 둘 다 딸인 상황이죠. 얘는 위에서 요 경우입니다. 요 경우에는 3분의 1이니까 0.33 이렇게 나오죠. 만 번 돌려보면 결과 이렇게 나온다는 게. 요 식 잘 보시기 바랍니다. 코드. 요 코드가 그 얘기예요. 뭐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